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긍정의 언더우먼입니다. 오늘 이제 추석 선물 특집을 할 건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요걸 바탕으로 이제 추석 선물을 활용해서 직급 도전을 하거나 이제 목표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호주에 계신 분들도 한국에 있는 직장분들에게 선물도 하면서 이번 기회에 홍보를 하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그 추석 선물 특집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전달하면 좋을지를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조금 해볼게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8월 하반기에 직급 도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추석 선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직급을 도전하거나 목표를 달성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라고. 그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직급 도전했는지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직급 도전이 정답은 아니에요. 저는요, 제 파트너들이 직급 도전한다고 했을 때왜 하려고 하는지 물어봐요. 근데 본인이 직급 도전에 있어서 어떤 생각과 목적을 갖고 하면은요, 저는 무조건 전후반기로 해도 찬성이에요. 그런데 그냥 다 가니까 나만 못 가는 것 같아서, 따라가야 될것 같아서, 그냥 이러면서 못 가게 해요, 직급. 그런데 아직 한 번도 직급 도전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 저는 무조건 8월 하반기라는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요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2013년에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저희 남편이 1월에 석세스 아카데미를 갔다 왔고, 제가 1월인가 2월에 원데이 세미나를 갔다 오고, 저희 둘다 알아보다가 3월부터 애터미 사업 결정을 하고, 저는 3월에 이제 대구로 이사 가서, 저는 3월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적응을 시키고, 저희 남편이 출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애터미 회사 센터에. 그런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출근하고 집에 오면 계속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빨리 나도 출근을 해가지고 같이 애터미, 처음에는 이제 좀 그냥 별 생각이 없었는데 비전은 봤죠. 처음에는 아, 남편이 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도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런 생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어린이집 적응을 시키고, 제가 수첩을 보니까 4월 달부터 출근을 했더라고요. 4월 초부터. 근데 제가 4월부터 세일즈 마스터를 갔죠. 제가 이제 출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센터에 특강으로 오신 분이 성공의 8단계 강의를 하셨는데, 그 성공의 8, 제가 사실 그 전까지는 남편이랑 저랑 둘다뭘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그게 있었어요. 세미나 다니면 되나? 계속 스폰서님, 저희 스폰서님이신 저희 엄마는 세미나 빠지지 말고 다녀야 된다고, 세미나 빠지지 말고 다녀야 된다고, 세미나가 제일 중요하다고, 시스템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시스템이 뭔지도 모르겠고, 일단 세미나 다니라고 하니까 세미나는 다녔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 남편은 서울에 지인들이 있으니까 대구로 이사를 왔는데, 서울로 막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이러니까는 저희 엄마가 멀리 있는 사람들 만나지 말라 그러고, 그때 최규정 지금의 단장님이시죠? 그때 아마 총장님이셨을 거예요. 최규정 총장님이 오셔서 시대 흐름 강의를 해주셨고, 그 다음 강의가 최우숙 본부장님이 이제 성공의 8단계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아, 저렇게 하면 되겠다, 성공의 8단계대로 하면 되겠다 해서 목표 설정을 한게 세일즈 마스터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세일즈 마스터 도전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4월 상반기도 도전, 하반기도 도전, 5월 상반기도 도전하죠. 그리고 5월 하반기에 다이아를 갔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떻게 다이아를 갔는지 말씀드렸을 텐데, 일단 한 명을 만들어서 갔어요. 아무튼 이때 누가 가라고 한건 아니에요. 제 좌측에 세일즈가 두명 이상 나와서 이때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우측에 출근을 하는 파트너는 없었어요. 출근하는 파트너는 없었는데, 그때 저희 시어머니 친구분이 센터에 왔다가 강의를 하고 싶다고 하시길래, 제가 판매사가 되면 강의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판매사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드리고, 그분이 얼만큼 도와주면 갈수 있겠다 해서 이제 그분을 보내면서 그 밑에 제 친구 하나를 그냥 코드를 만들었죠. 제가 그렇게까지 해서 세일즈 마스터로 갔던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도 저한테 가라고 한건 아니에요. 뭐 시작한 지두 달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누가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가라고 하겠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세일즈 마스터도 두 주를 해야 되잖아요.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 500, 두 주를 해야 되죠. 500만 포인트를 해야 되는데, 500만 포인트를 해서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갈수 있다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가는 거고, 아우, 나는 그래도 그렇게 해서 안 가,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몫이에요.
저 사람은 배팅인의 모네 비난할 필요도 없고, 저는요, 제 기준에서 배팅은 뭐냐면은요, 다른 사람 피해주는 게 배팅이에요. 제 기준에서. 저는 직급을 가도 내가 내 직급을 가는 거면 내 목표를 위해서 내가 직급을 가는 거면 전 당연히 제가 부담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 안 되는 부분. 부담을 하든가 안 가든가. 그런데 파트너들을 무리하게 만들어서 간다던가 아니면은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면서 저 인터넷 판매를 한다던가 이런 물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면서 직급을 가는 건 배팅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가, 배팅을 하고 있는가. 어쨌든 제가 요거를 왜 보여드린 거냐면, 그렇게 세일즈마스터 유지를 하다가 제가 7월 상반기까지 하고 멈추잖아요. 멈춘 게 아니라 잠깐 쉰 거죠. 왜냐면 세일즈, 다이아 세일즈 생각해보세요. 시작하고 3개월을 계속 세일즈를 갔는데 중간에 다이아도 갔어. 집에 물건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물론 열심히 팔면서 갔죠. 열심히 팔면서 갔는데 여러분 지금 8월이 지났죠. 8월 중 초잖아요, 지금. 아직 휴가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이때 휴가 같은 거안 갔습니다. 전 3년간 휴가 같은 거간 적이 없어요. 3년이 뭐예요? 그러니까 휴가를 가더라도 애터미에서 보내주는 거 아니면 애터미 일에 관련된. 그래서 어디를 뭐 빠지고 가족들끼리 휴가를 가고 이랬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가족들도 전부 다뭐 애터미 센터에 있으니까. 이때 처음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했고 저는 집에 물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주변에 알릴 수 있는 사람들한테 다 알렸어요. 정말 이 사람이 사줄까 별 기대를 안 하고 전화했는데 해모임 8박스를 판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하고 되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지 맘에 먹지. 명단을 적고 명단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 제가 계속 말하는 거죠. 추석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내가 이 사람이 사줄까? 얘는 안 사줄 것 같아. 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연락하세요. 연락할 용기가 안 난다? 문자라도 보내세요. 저는 연락할 용기가 안 나면 문자라도 보냈어요. 제가 이 4월, 5월, 6월 동안 계속 이렇게 직급 유지를 하는 동안 명단 작성을 하고 전화를 하는데 정말 조리원에서 2주 본게 다인 언니. 열흘 본게 다인 친구. 막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연락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 해모임 8박스를 사준 언니가 조리원에서 2주 본 언니예요. 조리원에서 2주 보고 본 적이 없어. 그런데 해모임 8박스를 사줬어요. 그럼 그 언니가 제 얼굴을 보고 사줬겠어요? 제가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전화로 팔았는데 팔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언니 전화해가지고 저는 사실 그냥 회원가입이라도 하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으로 전화를 했는데 조리원을 나가고 3개월도 안 돼서 복직을 했대요. 근데 그 언니 직업이 요리사였어요. 저 요리사였는지도 몰랐어요. 조리원에서 잠깐 지낸 게 다니까. 그런데 자기 남편이랑 자기랑 둘다 너무 피곤하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니 내가 피로에 기가 막히게 좋은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뭔데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박스를 사면 비싸고 네 박스를 사면 싸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럼 네 박스에 얼만데? 해서 30만 6천 원이라고 하니까 네 박스 보내봐. 아, 여덟 박스 보내봐. 이러더라고요. 본인 네 박스, 남편 네 박스 먹는다고. 뭐, 그렇다고 그 언니가 그때부터 뭐 애용자를 하고 사업을 한건 아닌데, 어쨌든, 제가 세일즈 마스터가 한데 도움이 됐잖아요. 저는 사실 진짜 기대 안 하고 버리는 카드로 전화한 거거든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명단 작성하고, 명단을 보고 연락을 다 해보라고 하니까,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자리까지 왔을 때, 세미나에서 내가 강의 들었던 거, 저희 센터에 와서 특강 강사들이 했던 거, 뭐 스폰서님들이 지나가면서 했던 말들, 그걸 다 귀담아 듣고 다 해봤어요, 다. 다 해보고 그중에 나한테 막, 이거 우리 엄마는 이렇게 해서 됐다 했는데 왜 나는 안 되지? 해보고 나니까. 그리고 또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되고 저희 엄마는요, 친구들한테 이따 제품을 막다 돌렸대요. 써보고 나서 돈 달라고. 싫으면 반품하라고. 그런데 반품한 사람이 20%도 안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방법으로 똑같이 막 화장품을 뿌렸더니 안 쓰더라고요, 다들. 근데 제가 나중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 엄마는 친구, 지인들, 본인한테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던 거고, 게다가 저희 엄마가 원래 고가의 화장품을 쓰셨거든요. 크림 하나에 30만 원대를 쓰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먹힌 거지, 친구들한테. 근데 저는 생판 모르는 남들한테 그냥 동네 병원 간호사, 은행에 일하는 언니, 이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신뢰관계가 없다 보니까, 그냥 뜯어서 쓰기가 부담스러웠겠죠. 아예 쓰지도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같은 방법도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니까 다 해보는 거예요.
저는 할수 있는 걸다 해봤어요. 그래서 이 추석이라는 기회도 안 놓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7월 상반기까지 쉬지 않고 직급 유지를 한 다음에 물건이 되게 많이 팔아서도 많더라고요. 계속 갔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쉬고 물건을 좀 팔아야 되겠다. 게다가 7월, 이 더운 여름에 화장품 판매량이나 이런 게 줄잖아요. 근데 지금은 애터미가 화장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용품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계획만 잘 세워서 관리만 잘 한다면 충분히 오토 구매를 계속 일으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뭘잘 못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이때는요, 거의 다 화장품 위주였어요. 식품도 별로 없었고, 건강기능식품도 몇개 없었어요. 해모임 유산균 정도? 그런데 해모임 유산균 비타민 그 정도만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제품이 왜 이렇게 없냐, 제품이 왜 이렇게 없냐, 제품 좀더 내달라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화장품, 저는 주로 그리고 해모임보다 화장품을 잘 전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 제품이 잘안 나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마사지 체험을 제일 많이 하러 다녔는데, 제가 한번 여름에 누구 소개로 정말 어디 시골에 있는 할머니한테 마사지를 해드리러 갔어요. 집에 에어컨도 없는 거야. 너무 시골이고 이래서. 선풍기만 틀어놓고 그 페이셜을 하는데, 저는 당연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고 있고, 지금 내가 땀 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너무 더우니까. 저희 아시죠? 필로 마스크팩이 물에 닿으면 안 되죠. 필링도 마찬가지고. 땀이 자꾸 나니까 각질 제거가 잘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세수하고 나서 팩을 발라드렸는데, 팩이 말라서 떼야 되는데, 자꾸 땀이 나니까 팩이 자꾸 끈적끈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다행히 할머니셔서 그냥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까탈스러운 여성분이었으면은 막 싫어했을 텐데, 다행히 할머니라서, 아유, 그래도 고맙다고 막 이러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어디 가보라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데 가서도 팩을 하고 그랬습니다. 마사지 체험을 해주고. 그래서 주로 페이셜 마사지를 해주면서, 체험을 해주면서, 페이셜 체험을 해주면서, 화장품이랑 이브닝 케어를 가장 많이 전달을 했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조금 매출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7월 상반기에 한 분기만 쉬자. 물건 다 팔고 또 가자. 그래서 쉬면서 이제 집에 있는 물건들을 막 팔았는데, 8월 상반기에 아직도 물건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더 쉬고, 8월 하반기에 유지를 또 했는데, 사실 9월 상반기에 안 하고 싶었어요. 물건이 아직도 좀 있었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토 매출이 거의 없었어요. 진짜 저는 정말 열심히 사람들 초대하고 알리고 했는데도 그렇게 파트너가 잘안 나오더라고요. 소실적에 매출을 일으키는 사람이 많이 안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8월 하반기에 유지를 한번더 하고 9월 상반기에 원래는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요때가 9월 달이 9월 18일부터 추석이었어요. 그러니까 9월 상반기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저는 전후반기가 세일즈 유지가 목표인 사람이었어요. 전후반기가 세일즈 유지가 목표인데, 아, 이렇게 제품이 잘안 나가니까 전후반기를 유지하고 싶어도 힘들구나라는 마음을 먹고 있는데, 추석이 딱 18일부터야. 그럼 1일부터 15일까지 열심히 추석 선물을 전달하면 날짜가 너무 좋죠. 16일 정도부터 배송이 안 되거든요. 추석이 18일이면 15일에 16일 정도부터 배송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날짜가 좀 별로야. 9월 8일이면 한 5일 정도부터 배송이 안 돼요. 그래서 9월 상반기에 이제 가기가 너무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18일이거나 아니면 한 10월 3일 요 정도면 딱 좋아요. 어쨌든 9월 상반기에 그래서 추석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때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세일즈를 도전했는데, 제가 이때 진짜 이게 막 간절하니까 아이디어가 막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막 전화를 해가지고, 야, 너 추석 선물 준비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안 했대. 야, 그럼 엄마한테는 화장품, 아빠한테는 해모임. 야,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는 안 하냐? 시댁 어른들한테도 해야지. 막 이러면서 제가 진짜 한 친구한테 거의 뭐 화장품 네 세트, 해모임 네 세트, 거의 이 정도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한 명한테 막, 한 명한테 그 정도로 여러 명한테 판 거지. 그러면서 쌓여있던 물건들도 되게 정리를 많이 했어요. 9월 상반기에. 그리고 9월 하반기에 이제 추석이 껴있으니까 쉬고, 10월 상반기에 또 가자 해서 갔는데, 제가 10월 하반기에 세일즈를 쉬었죠. 이때가 이제 그때예요. 나는 오토 판매사가 안 됐는데, 저보다 늦게 나온, 5월에 나온 파트너, 그리고 한 7월쯤인가 6월쯤 나온 파트너가
다 세일즈가 된, 오토 세일즈가 된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이거 원래 3, 4개월 만에,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분들이 능력자야. 3, 4개월 만에 오토 세일즈 되는 사람을, 그분들 빼고는 제가 제 나머지 우측에서는 한명 봤어요. 한 명. 근데 그한 명도 제가 한쪽을 키워놓고 나중에 1년 반에 위에서 나와서 나머지 한쪽을 해가지고 3개월 만에 오토가 된 경우인데,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양쪽이 다안돼 있어도 내가 열심히만 하면 6개월 안에 오토 된다는 거예요. 한쪽에서 250만 포인트 나오는 경우에 나머지 한쪽으로 해서 3개월 만에 오토 세일즈 되는 분들을 제가 한 3, 4명 본 적이 있어요. 9년 동안 3, 4명. 제 파트너들 중에서죠. 그런데 그분들 중에 지금까지 오토이냐? 아닌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토가 된다고 그게 영원히 유지되지는 않아요. 제 우측 파트너 중에 2달 반 정도 만에 오토 세일즈가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파트너 관리를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 나는 한 달에 200이 되는데 파트너는 지금은 세세마가 생겼으니까 100만 원이라도 될수 있지만 세세마가 생기기 전에는 보통 내가 딱 맞는 오토 세일즈면은요,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은 50만 원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트너의 성장을 내 머릿속에 목표로 두고 있지 않으면은요, 당연히 나의 성장이 1순위고 파트너의 성장을 기준으로 두지 않으면은요, 끝까지 성공하기 힘들어요. 내 목표만 보시는 분들은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토 세일즈 되기 전까지는 일단 내 목표를 세우는 게 맞죠. 그리고 내 밑에 관심자가 나오면 그 사람을 오토 세세마 혹은 오토 세일즈로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거죠. 파트너들을 항상 성공시켜 주자는 목표로 했었는데 참 이게 딜레마였던 게 나는 이 친구가 직급 유지를 한다고만 하면 도와줄 생각이 있는데, 나는 얘가 미친 듯이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밀어줄 생각이 있는데, 문제는 미친 듯이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다 해줘야 되나? 냅둬야 되나? 이런 딜레마? 근데 이거를요, 지금 제 파트너들, 에이전트, 세일즈, 다이아인 파트너들이 저한테 정말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 경험을 제가 얘기를 해주죠. 저는 처음에 이 친구를, 제 파트너를 어떻게든 성공해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좌우를 다 해줬어요. 근데 좌우를 다 해주다가 중간에 떠나더라고요, 문제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좌우 다 해주라는 얘기는 안 해요. 한 줄이라도 성공시켜주는 스폰서는 잘 없거든요. 제가 지금 보면은 한 줄도 성공 못 시켜줘요. 그래서 제가 결국 맨 끝에 있는 분들한테 결국 좌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정말 운이 좋게 능력 있는 스폰서 만나서 그 능력 있는 스폰서가 한 줄을 끝내주면 다행인데, 그 능력 있는 스폰서 한줄 끝내준 라인에 내 파트너들이 다 붙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제 뎁스 라인이 있죠? 제 뎁스 라인에 모든 파트너들이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또 뻗어나간 파트너, 뻗어나간 파트너, 뻗어나간 파트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 리더들이 제대로 못 해주면 그 뎁스 라인이 크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제일 베스트는요, 각각의 파워 라인을 정말 잘 키워주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소실적이라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혹시 스폰서가 나의 한쪽을 해주고 있다. 스폰서 덕분에 내가 한쪽이 커졌다. 그게 좌측이든 우측이든 그런 분이 계시면 절대로 스폰서 욕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스폰서도 잘 없어요. 한쪽이라도 끝까지 책임져주는 스폰서 잘 없기 때문에 항상 제가 좌우를 다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일은요, 원래 좌우를 하는 일이 맞아요. 정말 좋은 스폰서를 만나서 스폰서가 한 줄을 끝내줬어. 그래서 끝내준 기준이 뭔데요? 맨날 자기는 한쪽이 끝났다고, 한쪽만 하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끝난 기준이 뭔데요? 저도 한쪽이 안 끝났는데요. 한쪽이 끝난 거는요, 한쪽에 오토 크라운까지 나와야 돼요. 오토 크라운 2명. 한쪽에 오토 크라운 2명은 나와야 끝난 거죠. 임페리어 갈 때까지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끝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언제 느끼냐면요, 사람들이 직급을 갈때 느껴요. 샤론 이상 가려고 보니까 평상시에 매출이 많이 올라와서 신경도 안 쓰던 곳을 보니까 오토 다이아는 아니야. 여러분, 오토 다이아면요, 리더스 클럽 들어가요. 오토 샤론이면 로얄 리더스 클럽 들어가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유지 다이아, 유지 샤론 말고. 그럼 내 밑에 리더스 클럽, 로얄 리더스 클럽이 있지 않는 이상 내가 아직 오토 샤론이 아니다. 그럼 대실적 신경 써야죠. 근데 그때 가서 신경 쓰지 말고 멀리 임페리얼까지의 계보도를 계속 그리시면 여러분들이 미래의 직급에 대한 그림을 계속 그리시면 대실적도 대실적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아실 거예요.
느끼실 거예요. 근데 맨날 후원수당에만 집중을 해 있으니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직급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무리인데 물건이 쌓여있는데 추석 전에 왜 갔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직급을 갔던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10월 하반기에 쉬면서 이때는 정말 현타가 와서 쉬었어요. 이때 울었던 것 같아요, 많이. 내 자신을 한탄하면서 나는 왜이 모양일까? 나는 왜 오토세일즈가 안 될까?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제가 6개월 만에 오토세일즈 되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게 딱 10월이었어요. 10월에 오토세일즈가 되고 그리고 3월에 오토다이아가 되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실패한 거예요. 오토세일즈가 안 됐어요. 그래서 많이 울다가 아니야. 끝까지 해보자.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하면서 다시 마음을 먹고 11월부터 세일즈 유지를 하는데 이때부터 파트너들이 조금씩 나오고 근데 파트너들이 물건을 잘 팔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 파트너들을 매칭시켜 주려는 목적을 갖고도 뛰다 보니까 파트너들 수당 받게 해주려고. 여기 보세요. 12월 하반기에 다이아 유지를 하죠. 1월 말이 설이었는데 다이아 유지를 하고 계속 세일즈 유지를 하죠. 사실 이게 완전 오토 세일즈.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250이 넘는 세일즈인지는 확실히는 몰라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 좌측에 먼저 오토 세일즈 된 파트너들이 나왔다고.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좌측에 30을 무조건 맞췄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250으로 세일즈 마감을 하다가 250이 좀 수월해진 다음부터는 후원수당을 안 날리게 계속 맞췄어요. 그래서 400, 300, 400 이렇게 세일즈 유지를 했어요. 4월부터 오토 다이아가 목표였어요. 제 인생 시나리오에 적은 저의 목표가 2년 안에 리더스 클럽 가기, 1년 안에 월500 벌기, 오 다이아 유지, 그리고 400에서 500 벌기, 그리고 6개월 안에 오토 세일즈 되기. 근데 제가 첫 번째 6개월 안에 오토 세일즈 되기는 실패했지만 1년 안에 오토 다이아 되기는 반 성공이에요. 반 성공. 요게 오토 다이아가 아니라 유지 다이아, 유지 다이아. 여러분, 유지로 다이아 유지를 계속하는 게뭐 쉬울까 어려울까? 물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좌측에 저보다 먼저 오토 세일즈 되신 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 쉬웠을 수도 있어. 두 명만 찾으면 되잖아. 하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는 이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파트너들한테 무조건 직급 유지하면 한쪽을 잡아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런데 문제는 제 파트너가 한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저기서 막 나오잖아요. 이 사람도 도와달라고, 이 사람도 도와달라고, 이 사람도 도와달라고 하는데 제가 한꺼번에 여러 명을 다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뎁스에 있는 쪽으로 도와드리고 직급 유지를 하게 했는데 전후반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한쪽을 잡아드려도. 제가 그걸 보면서 아무튼 멘붕이 되게 많이 왔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그리고 다이아 유지를 할 때도 저는 정말 미팅을 미친 듯이 맨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월 하반기에는 4월에 다이아 세일즈 유지할 두 명을 찾아다니고, 4월 상반기에는 4월 하반기에 세일즈 유지를 두 명할 사람을 찾아다니고, 5월 상반기에는 4월 하반기에 유지할 사람 찾아다니고 이러면서 제 파트너 중에 이제 현재 파트너는 3개월에 한번 유지하는 사람, 두 달에 한번 유지하는 사람, 한 달에 한번 유지하는 사람, 자기들이 할수 있는 만큼 유지할 걸 결정을 하고 그 나머지 구멍 있잖아요. 그걸 채우려고 맨날 사람을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찾아다닐 때 그냥 찾아다니나요? 소개도 받아야 되고 이런 추석 선물 기획전 같은 게 사람을 찾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직 세미 세일즈 마스터든 세일즈 마스터든 직급 도전을 안 해보신 분들은 전 반드시 이 추석 이 기회를 안 놓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직급 도전하기 전에 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러다가 막상 하고 나서 이거 해보니까 별거 아닌데요. 또잘 가시는 분도 있고요. 한번 해보고 정말 아,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리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전자든 후자든 상관없어요. 일단은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직급을 도전하되 이 물건을 가지고 일을 해야죠. 소비자를 찾고 사람을 만나고 그냥 선물이라도 주든가. 선물을 줬을 경우에는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저도 되게 많이 뿌렸어요. 애터미 물건 되게 많이 뿌렸는데 어떻게 많이 뿌렸냐면 일단 집 앞에 콜드 컨택하는 경우에는요. 하루에 한 가지만 갖다 줬어요. 한꺼번에 여러 개안 갖다 주고
이 사람 어떻게든 컨택하는 게 목표고 자주 보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오늘은 지나가다가 들리면서 비타민C 하나, 다음 날은 지나가다 들리면서 유산균 하나, 다음은 지나가다 들리면서 뭐 라면 하나, 이런 식으로. 라면을 먹어보시면 라면을 주문하시고, 뭐 하나는 라면 두세 개, 유산균 한 주먹 뭐 이렇게 드렸겠죠? 먹어보면 주문하시고, 고등어 갖다 주면 고등어 주문하시고, 그러면서 애용자를 만들었어요. 제가 세일즈를 가서 어차피 제품이 아니니까 이런 걸로 샘플 많이 뿌리고, 그리고 회원가입 선물. 저는 항상 회원가입 선물을 들고 다녔는데, 시간이 없을 때는 오랄케어 그냥 드리고, 시간이 많을 때는 제가 여러 가지 제품을 이렇게 샘플링 해가지고, 거기에 전단지 접어서 넣고, 제 명함 넣어가지고, 회원가입할 경우 줬어요. 그냥은 안 줘요. 근데 내가 그냥 왜 줘? 그냥 줄땐 칫솔 하나 이런 거. 칫솔 하나. 칫솔 하나, 뭐 비타민C 유산균 하나는 그냥 줄 수도 있지. 그런데 이제 회원가입하면 처음부터 선물을 보여주진 않아요. 저희 회원가입해주시면 선물이 있는데 무료 회원가입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행사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뭐 행사가 특별히 나오기 몰라요. 내가 만든 건데. 근데 사람들한테 좀 프로페셔널하게 보이거나 오늘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아니면은 제가 오늘 10개 수량 한정으로 회원가입하시는 분들한테 선물 드리려고 나왔는데 회원가입 오늘 지금 하세요. 저희 무료 회원가입이고 아무것도 손해보는 거 없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안 해요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럼 해주세요 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회원가입을 해 나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회원가입한테 적어놨다가 제가 선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한 2, 3일 이내에 다시 거기 가서 관리.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추석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추석 선물을 팔아서 직급을 가라고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내용 중에 하나긴 한데, 여러분들이 직급을 가면서 이 제품을 전달을 하고, 누구한테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을 후속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매출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성장을 해요. 10회를 판매사 유지를 해도 오토세일즈가 안 되시는 분이 있고요. 10회를 판매사 유지를 했더니 오토세일즈가 되신 분이 있어. 차이점은 10회 동안 고객을 만들었느냐, 못 만들었느냐, 내가 물건만 뒤집다 팔고 장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예요. 돈을 써서 직급을 가신 분은 당연히 성장이 없죠. 물건을 팔긴 팔았는데 팔기만 했어. 여러분, 우리 영업 아니에요. 영업은요, 물건을 팔고 돈이 남아야 돼. 근데 우리 애터미카 팔고 돈이 안 남아. 영업이에요. 근데 왜 물건을 팔아요? 이 애터미 물건은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애터미를 알릴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거라고요. 우리 에이코어 리스트 보면은 STP 있죠? 사업 설명. 제품도 전달하면서 비전 전달도 하고. 그런데 애터미의 비전을 못 봐. 초대도 해보고, 초대도 안 한대. 안 온대. 난 이런 거안 한대. 그럼 소비자만 만들고. 이왕 소비자 만들 거면 애용자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급 유지는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한다면 어떤 생각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이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일까를 생각을 해보고 생각을 좀 많이 경영을 해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야 효과가 난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이 추석이라는 혹은 설날, 호주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런 행사를 앞둔, 이벤트를 앞두고 있을 때는 기회인데, 넉넉히 가만히 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직급 유지하는 걸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어떤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인 거지, 추석이니까 직급 가야지,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나는 이번에 8월 상반기 혹은 8월 하반기, 아니면 9월 상반기 앞에 몰아서 한 150만 포인트 주문하고, 뒤에 나머지 건 내가 쓸거 주문해도 되니까, 그런 거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나는, 그리고 스폰서님하고도 상의를 해보고, 혹시 스폰서님 직급 도전 계획 있으십니까? 저는 하고 싶은데, 그럼 같이 좀 해보실래요? 이렇게 같이 조율해서, 여러분들이 이 추석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나의 목표는 무엇인지, 나는 직급 유지를 왜 하는지, 전 직급 유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포인트 제가 집어넣어 줄수 있고, 수당도 넣어 줄수 있고, 나만 100만 원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세일즈 유지하면 내 밑에 수당을 받는 사람까지 하면 200만 원 이상의 효과가 나와요. 그리고 그 효과 때문에 파트너들이 안 그만두고 더 열심히 일을 할수 있게 되는 거고. 저는 이왕이면 열심히 하는 사람 위주로 포인트를 더 맞춰줬죠. 너 수당 들어갈 거야. 그 돈으로 석세스 꼭 가자. 저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석세스 비를 내주는 거 대신에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석세스비 우리 있었잖아요. 뭐 3만 원부터 5만 원, 6만 원까지. 저는 수당 가지고 세미나 가지고 그랬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번 요 기회를 잘 살릴지, 나는 어떻게 직급을 가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